룻기 2장 오늘은 8절로부터 13절까지 룻기 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냐. 룻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통째로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게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래요. 나는 보아스를 만난 룻과 같은 자인가. 나는 보아스를 정말 만났고 룻과 같이 만난 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을 죽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룻이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룻기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 이삭을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이 친족에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이제 차츰 알게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룻을 갖다가 바로 이 엘리멜렉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가 무엇을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이삭을 줍다 보니까. 이삭은 보리를 말해요. 그때 당시에 룻이 이 이삭을 줍게 된 건 무엇을 위해서 주었느냐? 바로 내 양식을 위해서 주운 것입니다. 이 이삭은 룻의 양식이에요. 룻의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거를 나중에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갖다 주니까 나오미의 양식이 되기도 하겠죠. 자, 이 양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가 그냥 일반적인 보리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이삭을 줍는 것은 추수를 말하고 있고 버려진 이삭 하나도 다 건져내는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도록 하신 하나님의 규례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다면 이 양식은 룻의 양식이기도 하니까 룻은 가난한 자요. 룻은 소망이 끊어진 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요. 그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고아와 나그네의 양식도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양식이 그렇다면 그냥 보리가 양식이다가 아니라
아, 이 보리는 보리 추술 때에 주님이 이 이삭을 줍는 것은 양식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영혼이 있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삭을 줍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이삭이 무엇이냐? 우리의 양식이다. 그 양식이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해요.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룻은 이삭을 짚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살고자 뭔가를 구하다 보니까 그가 이른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양식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양식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더 중요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체 양식은 그냥 먹다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은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을 주는 떡,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이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구나 라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듣고 없어도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더듬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뭔가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듬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신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오신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온 자는 축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사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있지만 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면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만나는 자가 된다면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이 말랐어요. 육체에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나왔지만 사실상 그 여인은 심령의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는 자기의 그 목마름을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이 가람을 없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내가 주는 물이 영원한 생명수라고 안다면 너는 내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정말 나를 살리는 물이고 나를 살리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 여인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 뭔가 자기 마음 안에 시원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드리라고 그러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이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한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물을 마신 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람이 해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심령 안에서 너무나 기쁨이 솟아나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와 보라 라고 전할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내어놓으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은 이삭을 죽는 일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 양식이 아닌 걸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루시 양식을 얻고자 이삭을 죽는 것 역시 주의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물로 먹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아스를 만난 룻과 같으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아스의 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그렇다면 유다지파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다지파 족속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하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밭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의 밭이기 때문에 이 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밭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밭, 그것은 바로 그의 소유된 땅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심령이 땅이라는 말씀 계속 제가 해드려왔죠. 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땅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보아스의 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룻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혼과 같이 이삭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삭을 줍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영혼은 결단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보아스 밭에 속한 이삭은 다 보아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삭을 줍도록 이곳에 온 이 룻 역시도 누구에게 찾아온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요.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각 지파가 논하 가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 간 것이구나. 루시, 나오미를 만나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모압 여인이 바로 유다족속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란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 가문에 속한 자에게서 이삭을 주는 이곳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이제 이르렀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양식을 계속해서 얻으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얻어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죠. 십자가로 주는 말씀 그것만 네가 먹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 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이 합당하거든 그 집에 유하여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거하라고 하신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 어떤 집이 합당한 집이 있으면 그 합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집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그곳에 머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오직 이 말씀을 먹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한 단 한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율법도 초등학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육체를 금하는 것에는 잠깐 동안은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일에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는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너희는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가서 뭔가 양식을 찾고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나를 살리는 것, 진정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육체로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있는 소녀들이라는 것은 그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의 일을 하는 보아스의 일꾼이죠.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이 있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보아스의 밭에 곡식이 익어서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것은 많이 있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이야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일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여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말한 이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란 이야기를 해요. 일꾼. 지금 보아스의 밭의 소녀들이 일꾼이죠. 루스에게 그 일꾼들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보고 증언하는 일꾼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주의 일꾼들을 만나셨습니까? 참 주의 일꾼을 만나서 그 주의 일꾼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잘 보고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는 일꾼이면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밭에서 그의 일꾼이 되어져서 일하는 자들인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죄에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의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 16절에 말하면서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루세게 네가 밭의 소녀들 곁을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는 너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 자신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간 그 길, 그 길에 내가 서서 나도 그것을 분별해서 바른 길에 서서 바른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의의 일꾼이냐 아니면 죄의 일꾼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만나질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 직분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 그 일꾼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거룩해져서 하느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로 인해서 룻이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세에게 네가 그 소녀들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만났어요. 룻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니 그 소녀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룻기 2장 9절에는 추수를 하는데 소녀도 나오고 소년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보리를 추수할 때 추수 볏짚을 앞에서 자르는 사람들은 소년입니다. 이 소년들이 추수하는 보리들을 잘라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소녀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하면 거기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모으는 자들이 소녀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을 성경의 천사로도 말하고 있고 또 천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하는 말이 영어로는 너의 눈을 들어서 그 밭을 보라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서 너의 밭을 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장 35절 말씀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얘기는 추수할 때가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를 하는 사람, 거둬들이는 사람은 누구 있고 또 열매를 모으는 사람은 누구이냐. 여기서 거두는 자가 바로 남자, 이 소년들에 해당이 되어지고 열매를 모으는 자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같습니다. 추수를 하면서 거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걷는 역할을 하는 게 소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밭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보리를 베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하면서 그 이삭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실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을 맡은 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정말 그 이삭을 먹는 자라면 그 이삭을 또한 줍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왜 주어요? 먹기 위해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를 주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면 또한 다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밭을 베는 자들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중매한다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을 중매하는데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한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죄사함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들을 따르라고 한 이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따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 다른 이론을 가르치는 다른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꾼? 고린도 후서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 추수를 하는 자를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란 이야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 이 자들을 떠나지 말라란 이야기죠. 다른 복음, 다른 거짓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거짓 사도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처럼 가장한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그 이유를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좋은 일꾼을 따라서 배우면 나도 좋은 일꾼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보아스가 명령을 했어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맡겨진 영혼으로 주어지셨다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보호막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죠.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문 설두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발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자가 지나갔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면 그 십자가의 보배피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했다면 사망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있으면 돼요? 피 바른 집 안에만 있으면 돼요. 보아스의 밭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는 일에 그 누구도 뺏어가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게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바로 이 추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그 누구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한 보호를 받는 믿음이라면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 어떻게 할 때 이 보호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께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을 내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삭을 계속 죽도록 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 있게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이삭을 주는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름물을 마실지니라고 말해요.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아 유대인인 네가 왜 나하고 상종하느냐. 10절 말씀이 예수께 대답하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생수를 정말 목마를 때면 구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른 것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이 시원하게 생수를 마셨다 그래서 그 생수가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목이 안 마르게 가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내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물을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눠주면 나눠준 만큼 내 거가 다 퍼주고 나면 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를 가면 강의를 열심히 나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나눠주고 나면 다 나눠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다음에 또 와달라 그랬는데 또 가면 나는 뭘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퍼서 나눠준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게 되도록 주님이 말씀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매일 말씀을 주시니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을 받고 먹고 또 채워지고 또 나눠주고 또 받고 또 채워지고 나눠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눠준 만큼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들은 대로 나누세요. 나누면 내 거가 되고요. 나눈 만큼 내 안에 또 부어집니다. 이삭을 줍다가 목마를 때 이 목이 마르는 건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모하게 되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건 축복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은 기뻐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심령이 가랄 때에 어디서부터 말씀이 생명수가 올라와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또 읽을 때 하나하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생수가 되어지게 하는 건 누가 그 일을 하냐면 바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는 표현을 하죠.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는 이것은 목마른 자들이 마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내가 너희 심령에 채워주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네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고 네 입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면 목마른 만큼 주님이 부어주셔서 또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성령 충만 왜 받으시기 원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받기 원하세요? 룻에게 네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고 한 것은 더 이삭을 많이 줍는 일에 조금 더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은 무엇입니까? 일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길어다가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나눠줘요? 주님을 만난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잘 여러분 안에서 채워서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소년들이 물을 길어와서 이 룻이 그 물을 목마를 때 마를 수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라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만날 때 그들에게 이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알지 못했다면 잘못 전하게 되어져요. 다른 걸 전하게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걸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심령에서 만나진 예수, 깨달아진 예수, 그걸 전하시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 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게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채우는 이유는 내 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목마른 자들에게 그 물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이삭을 줍는 나의 삶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이삭을 잘 줍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이 그 보아스에게 감사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자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자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어떤 자였어요? 남편이 죽은으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그 부모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이 내게 들려져 알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아스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한 거예요? 룻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듣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장면에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인을 찾아오셔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룻의 고백은 보아스를 향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이면서도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고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던 여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도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인들에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와 연합이 되어진 이방인, 룻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이 되어진 이방인이죠. 또 그를 섬기는 여인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죽음이 갈라놓지 않건 결단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룻의 믿음은 룻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죽음이 아니면 갈라놓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룻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같이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자기를 환대할 때 그에게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나이까? 룻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 자냐? 자기가 보아스의 은혜조차도 입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되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항상 자기는 부족한 자요. 자기는 너무나 죄인인데 정말 나오미를 만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 중에 속한 이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오미를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이 이방인을 찾아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인정했어요. 그 룻이 어떤 여인인지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무슨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여인인 거예요. 자기 신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패망한 자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 룻은 육체의 어떤 물질의 풍요나 부요를 원했던 자가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 중에 속하여서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의 노릇을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자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의 비유를 합니다. 밭에서 돌아온 일꾼을 비유를 해요. 밭에서 돌아온 일꾼이 상전에 밥상을 채워놓고 그가 어떻게 하겠냐? 상전이 와서 너 나와 함께 밥 먹자 그러겠느냐? 아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은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자, 이 룻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고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했던 어떠한 많은 일을 했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니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룻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무엇을 좀 아네.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건 꼴값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안 것뿐이고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것뿐이고 그분이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것뿐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가 해야 할 것은 그것뿐이에요. 룻이 보아스가 칭찬할 때 그는 그 칭찬을 받기에 황공했어요. 나는 다만 부족한 계집종입니다. 우리 룻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룻은 정말 감사로 말합니다. 13절 마지막 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으면 칭찬 받으면 어때요? 야 우쭐하고 기뻐하죠. 근데 이 룻은 어땠어요?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은 자요. 하녀와도 같지 못한 자래요. 보아스 밭에 있는 종 자리를 하는 하녀보다도 나는 더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란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많은 일을 하고도 죄인 중에 괴순이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많은 일을 하고도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했어요. 이 룻도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만도 나는 못한 자니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한 영혼이 생명을 얻었고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터럭도 취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하게 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룻처럼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저 기뻐하는 심령으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심령일 뿐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일 뿐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락지를 껴줬을 때 한 말은 다만 나를 종으로 써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잔치를 하고 반지를 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 심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뭘 안다 자랑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리고 자랑하려고도 들지 마시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이시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은 그저 맡은 자에게 행할 것은 충성일 뿐이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그냥 충성을 할 뿐이지 눈 가리고 한다거나 또는 깨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회개하시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난 룻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는지를 오늘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이 마음, 룻의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마음과 그가 가졌던 믿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했고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 어떤 일을 했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맡은 바 주께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가정 안에서 늘 맡긴 일에 충성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보아스를 만난 룻과 같이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 앞에 낮은 자의 자리에 늘 겸손한 자리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치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알아서 목마른 내 심령이 늘 부요하게 풍요롭게 하시고 또 목마른 자들을 만날 때 그 생명수의 말씀을 나누어서 그들도 주님 앞에 주님의 곳간에 걷어들여지는 자가 되어지도록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추수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